야 미쳤다. 이 정도 연봉에 벌써 이 정도 차들이 나온다. 미쳤다 진짜. 하지만 우리 카푸어드분들은 또 얘기하지만 가능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재펄입니다. 요즘에 제 이메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의들이 많이 날라와요. 자동차 좀 이렇게 추천해 달라는 건데,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게 되게 현실 기준의 자동차 추천과 완전 카푸어 기준의 자동차 추천, 그것도 월급별로. 일단 차라는 게 개개인적인 지출도 되게 많고 본인의 자동차에 대한 가치관도 다 다르고요, 또 뭐 차를 사는 조건도 다를 테고, 그 차가 내 삶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. 뭐든지 이제 할부나 리스, 뭐 렌트, 일단 현실 기준인 분들은 이제 기혼자분들이 많을 텐데, 내 아이도 있고, 이런 분들의 지출이 얼마나 빡세냐면요, 이거는 진짜 설명을 좀 해줄게요.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거야 어느 정도로 지출이 있는지. 오늘의 규칙은 일단 뭐 금수저는 아니고, 그리고 일시불로 사는 것도 제외로 할게요. 뭐든지 이제 할부나 리스, 뭐 렌트 이런 식으로 사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.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기준은 이제 현실 기준. 결혼을 했어,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어, 애도 있어, 그리고 막 집 담보대출, 전세대출 이런 거 받아서 매달 대출금도 빠져나가, 그리고 와이프 눈칫밥도 보고 있어, 그리고 또 미혼이어도 이제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어서 또 집장만 계획도 있고, 이런 계획들이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이제 현실 기준이고, 카푸어 기준 같은 경우는 아, 나 앞으로 집 살 생각 당장 없어, 난 이제 부모님이랑 살아, 월세 살지도 않아, 그리고 또 제 카푸어 영상을 보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, 이거는 또 기혼자도 마찬가지겠죠.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이렇게 많은 저금을 뭐 하지도 않고, 미래에 당장 내가 돈을 모아놓을 계획도 없어, 나는 차만 너무 사랑해, 그거 차를 위해선 다른 데 돈을 아껴도 돼, 이런 좀 카푸어 기준, 이렇게 두 가지로 볼게요. 일단 현실 기준인 분들은 뭐 생활비 나가죠, 그 다음에 가족 식비, 그 다음에 아이 양육비, 그리고 얼마나 또 빚이 많아, 각종 대출금들, 그 다음에 집에서 나가는 관리비도 있고, 본인 품위 유지비도 해야 되죠, 그 다음에 가족들 품위 유지비도 시켜줘야 되고, 그리고 내가 차가 있다면 또 차량 유지비도 나가게 되고, 아무튼 또 여러 가지 지출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데 반면 카푸어 기준인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돈이 나갈 때가 많이 없어요. 특히 적금까지 안 한다고 하면, 뭐 나가면 뭐 핸드폰 요금, 또는 뭐 각종 요 공과금, 그리고 본인 품위 유지비, 그다음 뭐 외식비나 뭐 각종 보험료, 뭐 요 정도밖에 안 나가요. 그냥 엄마 아빠가 밥 다 해주시지, 내가 집에 뭐 세를 내기래 뭐를 해, 아무것도 거의 좀 그런 부분에선 나갈 돈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완전 명확한 기준을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차는 딱 월급에 맞게 한 대만 사는 걸로 기준을 할게요. 먼저 연봉 2200만원 이하, 그러니까 월급이 한 165만원 정도 이하이신 분들, 일단 현실 기준으로 보자면요, BMW 타야죠. 버스, 메트로, 워킹, 어쩔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카푸어 기준은 또 다릅니다. 50에서 한 70만원 정도는 차에 쓸 수가 있거든요, 유지비까지. 그렇다면 벌써 아반떼 정도 추천드립니다. 왜냐, 차를 사랑하니까. 요거 아반떼 돈 내고도 한 절반 남잖아요, 그죠? 그걸로 나 낼 거 다 내고, 뭐 저축은 당연히 못하겠지만, 야 이거 벌써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, 연봉 한 2200에서 2800, 그럼 월급이 아까 16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되는데, 이때 현실적인 기준인 분들은 어떤 차를 사야 될까? 아직도 죄송합니다, 없습니다. 좀 더 걷고 좀 더 버스 타고 지하철 탑시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우리 카푸어 기준 분들 벌써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. K5 소나타 가능합니다. 진짜 가능해요. 왜냐, 차에 대해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. 또 말씀드리면 새 차 같은 경우는요, 뭐 수리비 나가거나 이럴 것도 없어요, 중고차를 샀을 땐 모르겠지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봉 3천에서 4천만원, 그럼 월급이 22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 되거든요. 자, 이제 좀 돈 좀 만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현실 기준인 분들 드디어 차 하나 뽑읍시다. 아, 자 이제 마음 씁니다. 차 하나 뽑읍시다. 이때서야 뭐 아반떼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티볼리, 아니 뭐 셀토스, 요런 정도 차를 좀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 카푸어 분들 소리 질러! 제가 좋아하는 국산차 중에 좋아하는,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쁜 K8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, 그 다음에 옵션 들러온 G80, 그리고 뭐 전기차 모델 3, 아이오닉 등등, 요런 차 정도는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. 진짜 생각보다 차에만 돈 쓰고 딴 데 돈 나갈 데 없잖아요. 차에 투자 많이 할 수 있거든요. 벌써부터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는 소리가 들려. 월급 저 정도에 저 차를 산다는 게 말이 되냐? 우리 카푸어 분들은 가능합니다. 자, 이제는 좀 돈 좀 더 만지기 시작했어요. 연봉 4천에서 5천? 그럼 월급이 한 29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되거든요. 요 기준에서부터는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차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워낙 차 종류가 많기 때문에. 우리 현실적인 기준, 여전히 죄송합니다. 이제 우리 또 가족들을 위해서 SUV로 가셔야죠. 이제 한 투싼이나 스포티지 신형 나온 거, 요 정도를 타야만 다른 뭐 대출금이라든지 집의 생활비라든지 요런 것들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. 요것도 사치라고 하실 분들도 있긴 있어요.
가슴이 저리죠. 저도 저립니다. 진짜 이 차밖에 추천해 줄 수 없는 게. 하지만 우리 카푸어 분들, 제가 만약에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아무 미혼이고 돈 나갈 데 딱히 없다, 맨날 부모님이 나에게 밥도 해주신다, 그럼 저는 한 BMW Z4? 그것도 M40i 9,000만원짜리 이 정도 갈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요 급에서 추천해줄 차는 되게 많아요. 독삼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갈 수가 있고, 뭐 X5, GV80, 뭐 아우디 Q8 요 정도도 다 가능합니다. 진짜 어마어마한 차들이 벌써 요 정도 연봉이 가능하다는 게 기가 차고 코가 찹니다, 정말. 자, 그 다음에 연봉 5천에서 6천만원, 그럼 월급이 350만원에서 410만원 정도 되거든요. 이때 우리 이제 현실적인 기준, 아빠들 이제야 좀 어깨 좀 핍시다. 소렌토 추천합니다. 소렌토는 전 이쁘더라고요. 아직도 길가에서 보면은, 여태껏 나온 차들 보면 너무 가족을 또 생각하죠. 어쩔 수 없습니다. 아빠의 만족은 되게 멀리 밀어놔야 돼요. 하지만 우리 카푸어 기준, 야, 저라면은 요때 박스터 삽니다. 굳이 GTS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2.5 기본? 요 정도 옵션 뭐 그렇게 많이 안 넣고 적당한 거 넣고, 일단 카푸어 기준인 분들은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것도 간지나게 타봐요. 스포츠카 딱 타고 뚜껑 열리는 차를 또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요런 차들을 좀 추천을 하고요. 저는 박스터를 추천하지만 이 월급대에서는 사실 엄청난 차들이 많아요. 뭐 X6나 뭐 GLE 쿠페, 7시리즈 그 디젤 숏바디, 뭐 S클래스, 뭐 350 요 정도도 가능해요. 야, 미쳤다. 이 정도 연봉에 벌써 이 정도 차들이 나온다. 미쳤다 진짜. 하지만 우리 카퍼분들은 또 얘기하지만 가능합니다. 차를 사랑하기 때문에. 자, 다음은 이제 연봉 6천에서 7천. 그렇다면 월급이 한 410만원에서 480만원 정도 돼요. 이 정도 월급 받기라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.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. 또 우리 현실 기준 분들은 제가 또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펠리세이드나 이제 카니발 신형 요 정도 옵션 좀 많이 넣은 거, 이 정도는 추천을 드려요. 미안합니다. 진짜 너무,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차 추천이 좀 가족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아빠의 즐거움은 점점 날이 갈수록 포기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결혼 전에 좋은 차 타봐라. 나 진짜 결혼하고 나면 진짜 타고 싶어도 못 탄다. 집에 눈치 보는 게 더 힘들다. 하지만 우리 카푸어 분들 이제 진짜 소리 지르죠. 저라면은 이 월급대라면은 포르쉐 카이엔 탑니다. 특히 카이엔 쿠페 가능합니다. 아, 벌써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? 월급이 500이 되지 않지만 벌써 나는 포르쉐를 탄다. 야, 벌써 이 포르쉐에서 막 내리 상상하고, 아, 친구들이 야, 너 어떻게 샀어? 나 일단 결혼은 안 할 거야. 아직 집 살 생각도 없어. 못 사. 이런 분들이면 당연히 포르쉐 가능하죠. 그 다음 연봉 7천에서 8천 사이. 아, 진짜 이제 월급 세다. 500만원이 넘어간다. 이 정도면 이제 월급이 480만원에서 아마 530만원 요 정도 되거든요. 아, 이제 아빠들도 좀 멋 좀 낼 수 있다. 야, 아빠들이 멋 내려면, 특히 현실 기준에서 멋을 내려면은 월급으로 500은 벌어야 된다니. 저라면은 이때 추천드리는 건 이제 GV80 추천드립니다. 제 생각인데 아빠의 즐거움도 찾을 수 있고 가족의 품위, 그리고 우리 가족의 즐거움까지 다 찾을 수 있다고 봐요.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죠. 이 월급이어도 이 차 못 산다. 난 지금 이 월급에 아직도 아반떼 탄다. 어떤 분들은 또 난 이 월급에 더 좋은 차 타는데, 이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일단은 500이 넘으면은 GV8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 카푸어 기준에서는 GV80이 웬 말이냐. 아까 저 위에 나왔었다. 저는 감히 얘기하겠습니다. 저도 못 산 차 파나메라 추천드립니다. 이야, 진짜로 근데 제가 카푸어 기준이고 제가 이 정도 벌었잖아요. 저건 파나메라 샀어요. 진짜 포르쉐 파나메라 그냥 포 정도로 옵션 넣어서 한 1억 7천 정도 맞춰가지고. 아, 벌써 좀 이렇게 귀 아픈데? 너무 악플들이 많이 달려서. 그다음에 이제 연봉 8천에서 1억, 530만원에서 한 640만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, 아, 이때는 이제 아빠들도 멋 많이 낼 수 있죠. 이제 외제차로 넘어갑시다. 이제는 국산차 벗어납시다. 제가 이때 현실 기준으로 얘기해드리면은, 우리 가족도 생각하고 내 멋도 아까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. X5 추천드려요. 뒷자리도 이렇게 태울 때 넉넉하고, 그 다음에 짐 실을 때도 좋고, 그리고 차도 잘 나가고,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 현실적인 기준, 또 우리 아빠들도 인정을 해주십시오. 하지만 우리 카푸어라면 이제는 저희 드림카가 나옵니다. 제가 미혼에 저금도 안 하고 차에 인생을 쏟는다면 저는 911 까브리올레를 사겠습니다. 한 2억 정도 딱 맞춰가지고. 아, 이 정도 또 타고 다니면은 딱 좋을 것 같아. 진짜 벌써 눈물 난다. 진짜 이거 뚜껑 열고 달릴 생각하니까 막 바람 막 날리고 머리 막 휘 날리면서 이거 와, 막 팔당댕 갈 생각하니까 진짜 지금 휘 날리면 요즘 여기 탈모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아.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연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끼워 맞추기는 했지만 이제 현실적인 기준이나 아니면은 카푸어 기준 둘 다 이제 좀 높은 차를 볼 수가 있어요. 연봉 한 1억 5천 이렇게 되면 실수령액이 900에서 1000만원 정도, 우리 현실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한 X7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. BMW, 아, 저는 SUV는 확실히 BMW가 좋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 카푸어 분들 진짜 소리 지르십시오. 1억 5천 월 1000번다 흔히 얘기하잖아. 나 한 달에 1000만원 벌어, 무슨 차 살래?
여러분 무슨 차 살래요? 저라면은 G-Wagon 갑니다. 그것도 에디션 모델 2억 4천짜리 흰색에 레드 시트 딱 해가지고 카본 핸들에다가 와다다다다당 하면서 버스 기사랑 인사하고 안녕하세요. 나 저 같으면 G-Wagon 갑니다. 단 유턴할 때 세 번을 꺾었다 뺐다 꺾었다 뺐다 꺾었다 뺐다 이걸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 G-Wagon을 추천드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봉 2억 정도면은 이제는 확실히 월급이 이제 1200, 300 나 정도 나와요. 현실 기준 아빠들도 이제 돈을 진짜 잘 벌거나 뭐 회사에서 정말 엄청난 임원이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밖에 없겠죠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X7 위를 쳐다볼 수가 있죠. 저라면은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일 때 이제 GLS 정도나 벤츠. 그럼 아까 얘기했던데 그 X7도 괜찮아요. 하여튼 더 이상 너무 높이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 카푸어 분들이라면 진짜로 좀 상상을 해봤어요. 테헤란도를 달려 벤틀리 컨티넨탈 GT 3억원짜리 눈물 좀 닦자. 잠깐 상상해도 눈물이 나온다. 너무 좋아서. 아, 그리고 이제 연봉 2억 이상부터는 사실은 이제 좀 살짝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. 뭐 카푸어 분들 기준 같은 경우는 이 이상으로는 이제 슬슬 뭐 슈퍼카 가셔도 되고, 그리고 뭐 우리 현실 기준인 분들도 이제 좋은 차로 가셔도 되죠. 그 이상은 좀 언급하기가 이제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, 진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하기 전에, 애 낳기 전에 내가 타고 싶은 차 한번 타봐라. 정말 한두 번은 타봐라. 이게 정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. 진짜 결혼하잖아요. 그리고 애 낳잖아요.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도요, 젊을 때 꿈꿔왔던 드림카를 못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현실 벽에 부딪혀서요. 그리고 더 나이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죠? 계속 부딪혀요. 계속 부딪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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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난 살 수 있는 능력이 왔어. 그럼 그때 환갑잔치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젊을 때 진짜 타고 싶은 차 한두 번은 타봐라. 후회도 한번 해보고, 너무 오바적인 차를 타는 거는 한 번쯤 해보는 건 추천을 드려요.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축을 해서 종잣돈이 있어야만 이 집에 도전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라도 좀 생겨요. 그리고 정말 영끌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, 내가 너무나 저축을 안 해놓고 정말 종잣돈조차 없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조차 없어져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축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우리 현실 기준에 우리 아빠들, 또 미래의 아빠가 될 많은 분들, 또 여성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? 차를 좋아하는 분들, 우리 열심히 삽시다. 가족을 위해 그렇게 희생을 해야죠. 내가 좋은 차 타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집에서 먹는 눈칫밥 때문에 살쪄요 요즘에. 오늘 제가 이제 재밌게 좀 이렇게 카푸어 기준과 현실 기준의 이제 연봉별 이제 자동차 기준을 만들어봤는데, 반 재미 반 진심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. 진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. 저도 밖에서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든데 옷이 다 젖어버릴 정도로. 진짜 좀 건강 유의하시고, 요즘에 코로나가 장난 아니잖아요. 항상 천 몇백 명씩 나오고 있어요. 진짜 이거 좀 안 걸리게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. 우리 또 건강을 되찾고 마스크 벗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재벌TV를 재밌게 봅시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 구독은 사랑입니다.